네이버 시리즈 상에 랭킹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이비폭군 이인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악당 가족이 독립을 반대한다. 1화부터 어마무시한 필력에 홀린 듯 보다가 결국 유료화분을 전부 질러버리고 말았는데요. 제 쿠키를 모두 갖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작품이에요. 어느 날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엘로디가 이곳이 책 속임을 깨닫고 죽는 결말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악당 가족이 독립을 반대한다, 바로 시작합니다. 페리디아 공작가는 어두운 거래가 오가는 모든 음지를 소유한 암흑가의 주인으로 인간 같지 않은 외모를 가진 것과 동시에 자비 없는 손속으로 악당 가문이라 불렸는데요. 그런 페르디아 공작가의 사생딸인 여주 엘로디 페르디아는 엄마의 유품인 펜던트가 깨진 순간 전생의 기억을 되찾고 책 속으로 환생한 걸 알게 됩니다. 책 속의 여주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페르디아 가문에 입양되었지만 햇살 여주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오빠, 아빠, 엄마까지 함락시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문제는 엘로디가 책 속의 햇살 여주로 환생한 게 아니라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온갖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리는 고구마, 유발, 밉상 캐릭터로 환생해버린 거죠. 책 속에서 엘로디는 입양된 언니를 괴롭히다가 발각당해서 죽게 되는 메인 악역급도 아니고 그냥 조연 악역 정도였어요. 현 시점으로 3년 후 엘로디의 약혼자인 1왕자 아덴미르 프레시 율렌트는 엘로디의 평판을 지적하며 파혼을 거론했고 정치적인 우호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페르디아 공작은 햇살 여주 에스텔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 후 1왕자 아덴미르는 에스텔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엘로디는 약혼자였던 아덴미르가 에스텔을 좋아하게 되자 폐악질을 부리다가 페르디아 공작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책 속에 자신의 결말을 알게 된 엘로디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죠? 파혼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1왕자는 엘로디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오히려 파혼을 요구하는 엘로디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죠. 거기다가 그간 엘로디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구걸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엘로디가 독립을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가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전생의 기억이 돌아왔다 해서 성질더러운 엘로디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엘로디는 페르디아 가문의 하나뿐인 공녀지만 사생아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가족들의 무관심에 별채에 갇힌 듯 살아왔습니다. 사용인들은 쑥덕거리며 엘로디를 홀대했고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했던 엘로디는 잔뜩 나를 세우고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페르디아 공녀로서 긍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페르디아 가문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페르디아 공녀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겠다는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또한 원치 않게 태어난 사생아라 내 존재가 가문의 옷점일 테니 가족들 모두 나를 싫어할 거라 생각해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던 예전과 달리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죠. 한 예시로 페르디아는 파괴의 권능을 갖고 있는 가문인데요. 진짜 페르디아가 아니었던 엘로디는 친부의 권능인 정화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테미스 공작 부인이 만든 독의 해독제를 만들어줌으로써 사업적 이해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엘로디는 테미스 공작 부인에게 우리라는 말을 듣게 돼요. 사실 사생아인 엘로디가 페르디아가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테미스 공작 부인이었어요. 페르디아지만 페르디아가 아니었던 엘로디에게 우리라는 말은 새삼스럽지만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죠. 또한 항상 엘로디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던 페르디아 공작도 항상 엘로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살갑게 대하지 않았던 건 그저 그의 성격이었죠. 거기다가 오라버니인 얀시와 남동생인 카를로트까지 누님의 개가 되겠다며 엘로디에게 집착하는데요. 이 와중에 엘로디의 전생인 대한민국의 윤가을을 알고 있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엘로디의 매력에 빠져 독립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악당 가족 페르디아로부터 엘로디는 무사히 독립을 하고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악당 가족이 독립을 반대한다는 보통 악녀 빙의물처럼 빙의된 책 자체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소설 내용을 따르지 않고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 틀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랑받지 못하고 커 자존감이 낮았던 엘로디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서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가족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감동적이에요. 특히 페르디아 공작이 엘로디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그럼 칭찬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단 한순간이라도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을 엘로디의 감정이 느껴져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또한 남주 후보가 4명 정도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고 성격이 모두 달라서 누가 남주가 될지 따져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힐링 로코 가족 사이다 로판 악당 가족이 독립을 반대한다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신작 소설이니까 얼른 시작하세요.